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이 없네. 오징어 게임 방을 만드는데 비밀로 만듭니다. 따라오게 할 친구들은 따라오고 아니면 샘이 추가할게요. 샘 찾아서 들어오고 비밀번호는 없어요. 그러면 이 비밀방은 초대 링크가 필요한가? 이것도 12명이니까 다시 만들게요. 16명. 그 다음 비밀방 만들기. 이제 초대할게요. 여기 사람, 가방 옆에 사람에서 제스처와 포즈에서 자기가 잘 하고 싶은 걸 여기 별표를 등록해 놓으세요. 자, 여기서 1인칭 시점으로도 볼 수 있죠? 네. 1인칭. 어디서 보나요? 설정에 보면, 아래에 보면 시점에서 1인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곳이에요. 자, 이제 샘 따라오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앞에 있으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앞에 왔나요? 기쁨의 춤을 춥니다. 기쁨의 춤을 추세요. 즐겁게 추고 있구만. 기쁨의 춤 췄나요? 자, 갑시다. 갑시다. 계단 점프해서 올라가세요. 오른쪽에 점프. 코너에 있는 친구들 다른 데로 가세요. 다 저기 있잖아. 내가 쓸래인가? 저 로봇이. 또 해주세요. 저 위에 올라왔네. 다시 무궁화. 팔쪽으로 올라가서 다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라. 안 돼요. 서로 밟고 올라가는 상황인가? 달고나로 갑시다. 큰 미끄럼틀을 타러 갑시다. 컨트롤하는 방이에요. 드라마에서 그게 나와요. 미끄럼틀 위에 가서 미끄럼틀 한번 타보세요. 달고나 찾았나요? 바닥에 떨어져 있어? 한 명이 나와서 지금 나왔어요. 우리만 17명이라. 미끄럼틀 타 지나요? 점프도 되나요? 미끄럼틀 안 타져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맵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놨죠? 줄다리기 맵으로 갑시다. 여기 맵 들어왔나요? 거기 컨트롤 룸이죠? 줄다리기 맵으로 가보세요. 타고 올라가세요. 떨어졌다. 타고 올라가세요. 증검다리도 있네요. 줄다리기 맵에 있나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 찾아서 이곳저곳 탐험해 보세요. 레이저 밟으면 로비로 온대요. 춤추고 있어. 우와, 줄 가운데서 춤을 추는 멋진 어린이네. 맥 구경이야? 그래요. 보세요. 레이저 밟으면 로비로 간다는데? 가기 싫은데. 가기 싫어. 그럼 문제 해결해 보세요. 떨어가지고 레이저 맞고. 아, 밟으면 떨어지면 레이저 맞고 다시 로비로 가? 네. 먼저 가래. 이게 재밌겠다, 학생들하고 하면. 일찍이 방도 있네? 네. 우와, 너무너무 멋진데? 근데 일찍이 방에 있으면 그거가 먹고 싶다는데. 깐부치킨. 그 할아버지가 깐부 이야기를 한대. 자기야 재밌는 거 하면 돼요. 이제 하나? 이게 어디야? 가운데로 가면 안 되나? 나도 도전자가 영빈 왔다, 영빈. 어떻게 괜찮아? 다시 게임을 시작하지.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이 없네? 어디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드디어 찾았어요. 잘했어요. 오징어 게임 그 판이 없구만, 우리가 했던 게. 너무 심했어요. 랭만 없었으면 좋까? 네, 재미없어요. 잘했어요. 그럼 친구는 뭐가 재밌어요? 저요? 그냥 재미없어요. 랩이 너무 고퀄이라서. 오브젝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브젝트가 많이 들어서 랭이 심해요? 네. 학교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거 아닌가? 아예 여기는 지금 괜찮잖아요. 그렇구나. 오브젝트가 많이 있는 곳에 랩이 심해요? 네, 그게... 그런 이슈가 있구나.
왜냐면은 어.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아. 하나하나가 다 빛을 내고 있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냥 물리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군요. 고마워요.